식전 행사와 1부, 2부, 식후 행사로 진행돼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줄이고 줄여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종단의 명예 이사장이신 화엄 큰스님께서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참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본종 명예 이사장 화엄입니다. 대한민국 삼천리의 강산에 단풍의 절정에 이르고 가을 들녘엔 한해 농사의 결실이 이루어지는 천고마비의 만추 시절에 대한민국 행정 중심 도시를 거듭나고 이곳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에서 본종단이 주최하는 제1회 호국불교 통일기원 대법회에 왕님의 귀신 원로 대덕 큰스님과 공사다망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학계 기관장님을 비롯한 내외 기분 여러분과 전국 각지에서 동참해 주신 신도 불자님 모든 사부 대중에게 깊은 감사를 올리면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 법회는 국가 안보를 확립하고 남북 간의 신뢰를 형성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며 나아가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박근혜 정부와 통일부의 확고한 대북 정책과 우리 민족의 호국불교 정신을 계승하여 민족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본종단의 취지와 부합되어 본종 추진위원회에서 긴 시간의 사전 준비와 통일기원 대법회가 흥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법회에 동참해주신 사무대중께서는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대해서는 모두가 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금일 통일기원 대법회를 기점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에 온결의 소망인 한반도도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한 의지를 굳건히 확립하고 한마음 한뜻으로 남북평화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모범불자가 되어 다시는 이 땅에 동족 상간의 전쟁이 없고 핵무기로 인한 우리 사회와 가정의 긴장과 불안을 없애고 우리의 땅 한반도의 불국 정토를 다같이 실현해 나갑시다. 본 종단도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용맹전진하겠습니다. 오늘 본 법회에 동참해 주신 모든 사무대중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만 환영사를 마칠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하십시오.